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입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세를 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이러한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데리고 오면 흠집이 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많은 곤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런 완전한 완성품이 아닌 뭐 짐승이 다친다거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소와 양과 염소를 성전에서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는 수리아의 돈으로 그렇게 해서 환전해서 내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을 책망하고 다 몰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와 양과 비둘기를 이렇게 파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우리가 성전에서 팔면 좋겠구나 라고 하고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아 그게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합리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교회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전통이 생겨났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도 편리하고 좋기는 좋은데 하나님의 거룩성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바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합리성과 편리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성을 따르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인정하고 그렇게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것을 정화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러한 사람들에 있는 것들을 다 내보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에 있는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지 말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있는 영적인 큰 메시지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왜 분노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노가요 극도로 사나운 분노셨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는 그냥 뭐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될 텐데 다 내쫓고 엎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라는 걸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왜 저럴까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영적으로 무지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무척이나 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소 있는 사람들에 있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에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요. 돈 바꾸는 사람은 그냥 상을 엎어버리고
너희들의 있는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하여서 성전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소와 양과 이러한 비둘기 파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바꾸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금단의 장소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장소인 성전에 와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 소 팔지 마라. 비둘기 팔지 마라. 그리고 돈 바꾸지 마라. 성전세 내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의 심령의 성전에 돈신 만몬의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동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꾸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성전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그 모든 내 마음 가운데 물욕, 내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것,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것,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게 갈아엎어진다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있는 거룩성을 위장한 그러한 소, 내 하나님의 거룩성을 위장한 양, 하나님의 거룩성을 위장한 비둘기,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할 것 같은 돈,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갈아엎으시고 내 안에서 내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지금 교훈해주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내 안에 한 있는 구절만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깨달음이 생깁니다. 내 안에 깨달음이 생기면 나의 영적인 변화는 확확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심령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내 생각을 붙잡습니다. 나에 있는 마음의 영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평강이 임해요. 내 생각이 맑아져요. 그러니까 몸도 가뿐해요. 내 있는 골수가 또 내 있는 뼈 마디마디가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으니까 심령의 상함이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근데 심령의 즐거움은 뭐합니까?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의 즐거움은 뼈를 뚱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거고요. 심령의 상함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심령이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마음이 기뻐집니다.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마음이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에 있는 골수도 좋아지는 거예요. 나에 있는 뼈 마디마디도 좋아지는 거예요. 나에 있는 살도 윤택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얼굴의 화색도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야 내 안에서 있는 소와 양과 염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종교적인 종교생활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박살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을 알고 굳건하게 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끈이 있는데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둘러보더니만 아니면 가지고 계셨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채찍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고. 원래 노끈은 어떤 거예요? 그냥 묶는 데 사용되는 거잖아요. 짐을 묶는다거나 편리성에 해서. 근데 그게 노끈이 채찍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요, 솔로몬의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10절 말씀 보니까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가지고 그 있는 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아 그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열지파가 여로보암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서 이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엘리아다의 아들 느손이 일어나서 또한 그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나 또 하닷이나 느손은 알고 보면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노끈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노끈과 같은 존재는 뭐예요? 묶는데 일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 노끈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노끈이 채찍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닷과 느손이 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가지 않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것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노끈으로 썼던 그러한 부분들이 내게 채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냥 노끈이었고 알고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채찍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엎으시듯이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한번 내가 축복을 갖다가 그렇게 약속을 했다 가지고 그 축복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그분의 뜻에 부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4절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합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 그분의 뜻을 행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노끈이 채찍이 되는 그런 일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성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지어진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헤롯 성전은 굳건해가지고 세워져 있는 40년 동안 세워진 그러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은 그들이 볼 때는 육으로 볼 때는 무너진 성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은 지어지긴 했지만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듬의 출신 이 헤롯, 예, 에돔 출신인 이 헤롯이 왜냐면은 유대인들을 통치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는데 수룹바벨의 성전에 있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튼튼하게 해줬습니다. 규모도 좋습니다. 성전 중엔 아주 최고의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에 걸쳐 지어진 그런 성전, 46년 동안 헤롯 성전이 지어졌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튼튼하고 넉넉하게 남들이 볼 때도 야 참 잘 지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인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행해지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엎어버리시는 그러한 종교적 행사, 그러한 제사 그것이 거기서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종교적 행사는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행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 굉장히 크고 웅장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초라한 그러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헤롯 성전은 보이지 않는 돈신 만몬신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위로부터 제사장부터 아래 그 파는 자들까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헤롯 성전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바로 육적인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성전은 33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공생에 있는 제자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그 기간이 3년에서 3년 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성전을 몇 년간 지어졌냐라고 했을 때 33년간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은 헤롯 성전에 비하면 육적으로 볼 때 굉장히 초라합니다. 예,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사렛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는 그러냐?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날 수가 있어? 그 나사렛은 참 보잘것없는 곳이야. 예? 인정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다네엘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라함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더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헤롯 성전이 하나님의 기쁨을 얻지 못하는 육적인 성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성전도 내가 육적인 것을 벗어버리면 영적인 아버지의 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렇게 육적인 성전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반발하고 그 다음에 큰 교회, 대교회를 비판하고 너무 그런 것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잘못하면은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육적인 성전이 영적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굉장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무엇입니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온 자들에 있는 모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양육하고 양무리를 치는 것, 이러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충만해야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충만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하나님은 그만큼 그렇게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매사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할 때마다 뭐냐면 어떤 상황이 돌아오면 무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주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밤마도록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도가 있을 때에 그때에 바로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에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라고 합니다. 습관.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아멘. 여러분 습관이라는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기를 즐겨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많이 닮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닮기 원하는 습관적인 그런 기도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감당이 안 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기도 부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부족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놓고 본다니까 당시에 뭐냐면 너희 한 시간도 기도 못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최소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권면해드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가운데 도달하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가지고요 들판에서 기도하셨어요. 산속에 기도하십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십니다. 금식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 시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짧은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 한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주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고자 원한다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서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원수가 있습니까? 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었는데 그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용서가 없고 그 용서가 사랑으로 변할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품성이 내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죽은 시신 앞에서 기도했고요. 또 5천명의 무리 앞에서 기도하셨고 풍랑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기도했고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 앞에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것을 통해서 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행위를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경외하심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경외하심. 그게 경외예요. 주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하고 내 가슴을 찢고 하는 거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울어 울기는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고 주님에 있는 그 있는 응답이 너무너무 간절할 때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놓고 바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경외합니다 라는 그런 뜻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함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큰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진정으로 예수님과 같이 만민이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모인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의 성전지기, 성전지기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그 외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33년 동안 일하고 있는 이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의 성전지기들이라는 거예요. 육적 성전에 있는 자들이 영적 성전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왜 육적 성전에 있는 자는 영적 성전에 있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난 자들은 그들이 불쌍히 여겨요. 그들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들은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신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모든 악함을 통해서 그것을 아니다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준 거예요. 바로 자신들의 있는 입장, 자신들의 있는 그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있는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놓고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성전으로 지어졌고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상 그것이 아니고 늘상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깊이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직 육적 성전 가운데 남아있어도 그 영적 성전에 있는 자들을 핍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러한 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육적 신앙생활이 아닌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께서 그 성전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갈아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2절 본문 가운데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전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시대형성을 사랑한 게 바로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삼키도록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성전된 하나님의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함께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려면 삼키도록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전을 사랑하는데 삼키도록,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있는 뜻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그 있는 모든 상을 엎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절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서 예수님을 보내서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엎어버리는 그 일을 그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때가 임한 거예요. 그때가 임해서 그 진노를 쏟아 부은 것은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질서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분을 쏟아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성전에서 무엇보다도 돈을 사랑함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전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꾼다고 하지만 내 안에 돈을 사랑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그런 교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직 나는 헤롯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물욕을 버려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의 있는 물욕을 풀어놓는 장소로 만들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말이 무엇인가? 돈을 사랑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탐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많이 얻은 것 같으나 난 아직 헤롯 성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돈을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지 말고 성전 밖에서 바꾸십시오. 이게 바로 뭡니까?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가 돈을 탐냄을 갖지 말고 돈을 사용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그 일을 행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밖에서 하면 돼요. 아멘. 내 안에 내 성전 가운데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돼요. 물욕이 없어야 돼요. 탐심이 없어야 돼요. 내가 있는 나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오직 모든 것 주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와 양과 그 다음에 비둘기와 그 다음에 돈 바꾸는 것이 내 심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도구가 돼가지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라고 가면서 내 안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 되면 아직 하나님이 쓰실 때가 아닙니다. 온전히 내가 이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다 나아가리라 그 결단과 결심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사사로운 부귀 영화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탐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있는 탐심을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귀 영화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성전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 얻을 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학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은과 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합니다. 세계가 다 주님의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게 주시고자 원하지 않다면 세계가 주님께 속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주님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4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일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아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지경 가운데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0절 11절에 말하니까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도 새들도 가축도 산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내 안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직접 행하고 순종하면 이게 다 너의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하는 영적 선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규모만 크고 비전과 꿈만 큽니다. 그리고 나도 내 안에 있는 욕심은 다 가득 쌓여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영광이 가득 쌓여 있다면
그 비전과 꿈을 예,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누가 봐도 뻔듯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성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성전이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과 꿈 가운데 내 안에 바로 물욕이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내 안에 부귀 영화가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사용함으로 매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언서 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라고 육적 헤롯 성전을 짓지 않은지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기도하는 성전 짓기 원합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